자, 지금부터 이제 얘기해 드릴게요. 실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시스터들이 진짜 겪은. 제가 갓 대학생이 된 20살 때 겪은 일입니다. 그때 당시 집에 가기 싫고 친구와 마냥 놀고 싶었던 저는 1학년 2학기부터 맞맞았던 동기와 함께 2인실 기숙사를 쓰게 되었어요. 저희 학교 기숙사는 구건물과 신건물로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그저 신축이 더 좋겠지 하는 마음으로 신축 건물로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나는 기숙사 생활을 시작한 지 한 달, 점점 이상한 꿈을 꾸는 날이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자고 있는 침대 쪽으로 뭔가 바람이 날라오는 느낌에 눈을 떴는데 손가락을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아무튼 20살 평생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어서 그게 가위라는 것도 몰랐어요. 그냥 좀 생생한 꿈을 꾸는 건가? 악몽인가? 하고 여기다가 이게 한 달 넘게 지속이 되니까 아 이게 가위라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고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어요. 가위 눌릴 때 깨는 법, 가위 눌리지 않는 방법 이런 거를요. 하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그 어떤 방법도 다 통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자고 있든 룸메랑 같이 자고 있든 상관없이 가위 눌림은 계속 찾아왔어요. 제가 눌리는 가위의 패턴은 늘 기숙사 밖 복도에서 소근소근 말소리 같은 게 들리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운이 훅 기숙사 방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또 어떤 때는 흰색 옷 같은 물체 같은 게 훅 들어오는 게 또 실제로 보이기도 했고요. 이게 한 달 이상 계속돼서 결국에는 룸메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요즘 계속 가위에 눌린다. 혹시나 내가 가위에 눌려서 끙끙거리거나 못 깨고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나 좀 깨워줘라 하고요. 그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어? 어머 알겠어 걱정하지 마 라고 해줘서 마음이 조금 편해진 저는 낮잠을 좀 자야겠다 하고 스르륵 잠이 들었죠. 그리고 역시나 또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기숙사 방 침대가 사이 통로를 두고 옆으로 나란히 놓여져 있는 형태의 방이었는데 친구 쪽을 바라보고 잠든 저는 또 손가락이 꿈쩍도 안 하는 가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눈을 떠보니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고 있는 제 친구 머리맡에 흰 소복을 입은 긴 머리의 여자와 까만색 옛날 교복 같은 걸 입은 단발머리 여자가 친구의 핸드폰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고 키득키득 거리고 있는 거예요. 형체까지 선명하게 보였던 건 처음이라서 너무 무서웠던 전 있는 힘껏 친구에게 깨워달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말도 나오지 않아서 아 이거 가위 눌러보신 분들 알아. 소리 지르고 싶어도요. 소리를 막 지르잖아. 나는 지른다? 근데 이게 소리가 밖으로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진짜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그 말도 나오지 않아서 하면서요. 그렇게 한참을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발머리 그 까만색 옛날 교복 같은 걸 입은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옆에 있는 긴 머리 여자에게 야, 제가 왜 보이나 봐 하면서 갑자기 훅 저에게 달려들었고 그 순간 가위가 툭 풀렸어요. 진짜 너무 무서웠어서 일어나자마자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울면서 친구에게 야, 너 내 소리 못 들었어? 내가 계속 이렇게 했는데 혹시 안 들렸어? 그러니까 들었다며 땀땀땀땀 아니 깨워줬어야지 친구야.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무서워서 기숙사에 잘 안 들어갔고 마침 시험기간이라 도서관이나 동아리방에서 밤을 새곤 했어요. 기숙사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들어보니 그 기숙사가 터가 안 좋다, 다른 사람들도 악몽을 꾸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다고 하네요. 저만 가위 누르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 기숙사 앞에 큰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이 죽었다느니 물귀신이 있다느니 그런 소문도 들렸어요. 전 쫄보라서 그 이후로 다음 학기에는 그 기숙사 말고 좀 더 오래된 건물로 옮겨서 갔고 다행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가위에 눌리지 않았답니다. 봐봐, 카톡으로 뒷담 까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귀신 두 명이 보고 낄낄거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 더 무서워 친구가. 그러니까 친구가 더 무서운데? 도와달라고 해서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 어, 진작 말을 하지. 알겠어, 다음에 내가 보면 도와줄게, 깨워줄게 이래놓고 제발 도와줘 친구야 이러는데 못 본 척 해서 안 들리는 척. 내가 도와달라고 계속 신호 보냈는데 못 들었어? 그랬더니 응 들었어. 친구한테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자, 기숙사 귀신 썰이었어요. 자, 그 다음 썰.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에 진학하고 처음 자취를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학교 전공 건물과 가까운 작은 원룸에서 처음 살게 되었는데요. 그 건물에 집주인이 사는 건 아니고 관리인 한 분이 자잘한 일들을 처리해 주시는 형식이었어요. 딱 그 해가 코로나가 처음 터진 해였어서 학교 수업도 죄다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어디 약속을 나갈 곳도 없고 해서 몇 달은 거의 칩거 생활하다시피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5월쯤이었나? 이렇게 시간만 보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 5일 알바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점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상한 점을 느낀 건 집에 있는 체중계 때문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가지고 있던 체중계는 직전에 쟀던 몸무게가 같이 나오는 체중계였어요. 한 번은 본가를 갔다가 오면서 3일간 집을 비웠다가 집에 와서 몸무게를 쟀는데 절대 제 몸무게일 리 없는 무게가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55kg대인데 70kg가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처음엔 뭔가 내가 무거운 물건을 올려놨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그만큼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을 일이 없는 거예요. 뭐 헬스로 데드리프트 연습하는 친구 아니면은 막 70kg 그냥 번쩍 놔가지고 체중계 위에 올리기도 쉽지가 않죠? 그리고 70kg짜리 물건이 집에 어디 있냐? 그래서 그냥 체중계 오류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역시 제가 본가를 갔다 오느라 집을 비웠던 때의 일인데요. 그 원룸에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바퀴 달린 의자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는 탈부착형이 받침이 아닌 일체형으로 달린 허리받침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허리받침이 부러져서 바닥에 있더라고요. 제가 나갈 때는 분명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말이죠. 여기 이 사건부터 집에 혹시 누가 들어오나?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의심하는 걸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 전 관리인 아저씨를 의심했습니다. 별건 아닐지 몰라도 제가 관리인을 의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의자 허리받침대가 부러진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1층 주차장에서 제가 담배를 피면서 서 있었는데 그 관리인분이 저희 원룸 쪽으로 걸어오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갑자기 뒤로 휙 돌아서 왔던 길을 급하게 다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뭘 두고 와서 돌아가는 그런 아 맞다 하고 돌아가는 발걸음과는 좀 달랐어요. 마치 군대 제식하듯이 깜짝 놀라서 확 이렇게 돌아서 갔다는 거. 그때 당시에 제가 앞선 일을 겪어서 아 내가 좀 예민해져서 의심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지만 한번 의심이 들고 난 뒤로부터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관리인분의 몸무게가 제 체중계에 찍혀 있었던 70kg 정도 되어 보였고 그리고 또 여러 번 제 집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2층인데다가 화장실에 창문이 없는 구조라서 아래층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에 맹세코 저는 집에서 담배를 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관리인분이 담배를 피는 분이기도 했고요. 이 이야기를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한참이 지나서 제 지인분께 썰로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그분이 했던 말이 소름 돋았던 게 의자 부러진 얘기 딱 들으시더니 그거 누가 들어와서 그 천장 쪽에 몰래카메라 달려고 하다가 허리 받침대 부분 모르고 밟아서 부러진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를 한 곳에서 4년 정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착각이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일지는 모르겠지만 저 일들을 겪었을 당시에는 너무 소름돋고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역시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지. 그리고 그 집에 와서 체중계도 너무 소름돋지 않아요? 빈집에 나 혼자 사는 집인데 누군가가 체중계 뭐 어디 뭐 이런 데 있었겠지? 거기 올라가서 자기 체중 재보고 담배 피고 마치 자기네 집인 것처럼 너무 소름돋지 않아요? 체중계도 왜 재? 그러니까 체중계만 쟀겠냐고. 어머, 저도 방학 끝나고 자취집 돌아갔는데 변기 커버에 소변 방울이 떨어져 있었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방학이면 거의 몇 달 동안 집을 비웠는데 소변 방울이 안 마를 수가 없잖아. 와, 진짜 무섭다. 너무 소름돋아. 옛날 도어는 카드 마스터키가 있어서 비번 바꿔도 다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마스터키 해제하는 거 다 해야 된대요. 혹시 그거 옛날 것도 마스터키를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설정이 있대. 어머나 무서워. 뭐야 빨리 꺼져. 왜 지 맘대로야 얘? 왜 이래? 뭐야 몰라 나도. 왜 자꾸 여기 화면에 이게 뜨지 오늘?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유독 고등학생 때에만 가위에 눌리거나 악몽을 많이 꿨었는데요. 그때 꿨던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약간 어둑어둑해지는 시간에 조금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서 그냥 안방 침대에서 낮잠을 잤어요. 꿈에서 눈을 뜨게 된 게 뭔가 갈갈갈갈 긁히는 끌리는 소리? 긁히는 소리가 들려서 살짝 눈을 떴는데 그게 제 꿈속이었어요. 꿈속에서 제 등이 너무 아파서 살짝 눈을 떠보니까 그냥 까만 밤 하늘밤이랑 그 밤공기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늘을 보고 누운 채로 누군가에게 발목을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갈갈갈거리던 그 소리는 바닥에 닿은 제 등이 끌리는 소리였고요. 그 상태로 이렇게 좌우를 봤는데 좁은 시골 흙길이고 좌우로는 조금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는 논밭이 쫙 펼쳐진 시골 밤길이었어요. 그 와중에 본능적으로 꿈인데도 절 끌고 가는 사람이 제가 정신을 차린 걸 알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힘이 안 들어가는 정도로 고개를 이렇게 살짝 들어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무슨 미친 노파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하얀 백발에 머리를 다 풀어헤친 산발에 흰 옷을 입은 마르고 작은 노파가 진짜 괴팍하게 저를 미친 듯이 끌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끌려가고 있다는 걸 인식한 후로 등은 더 아파오고 그러니까 몸에 힘도 들어가는데 깨어난 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1분 1초가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너무 가누기가 힘들고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어디까지 가는지 새까만 밤길에 좌우로는 논밭밖에 없는 곳에서 노파가 속도의 변화 없이 미친 사람처럼 제 발목을 잡고 마치 공기중을 휘젓듯이 괴팍하게 거의 뛰듯이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는데 등이 찢어질 것처럼 아팠어요.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데 깨어나지도 않고 진짜 개망했다 싶은 마음으로 울지도 못하고 그렇게 끌려가는데 갑자기 덜컥 소리가 날 정도로 큰 돌멩이가 제 뒷목에 움푹 들어간 이 부분에 걸리면서 노파가 끌고 가던 제 발목을 놓친 거예요. 그렇게 저는 끌려가다가 땅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는데 노파는 절 놓친 걸 인식하지도 못했는지 저를 끌고 가던 그 걸음걸이, 속도 마치 아직도 제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자세 그대로 그냥 자기 갈 길 가듯이 그 길을 쭉 미친 듯이 걸어서 멀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막 일어날 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쥐지근 듯이 가만히 멀어지는 그 할머니를 숨죽이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엄마가 얘! 넌 왜 잠을 그렇게 자니? 똑바로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눈을 팍 떴는데 어느새 집에 온 엄마가 주방 쪽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깼는데 등이 막 너덜너덜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돌이 턱하고 뒷목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방 문지방을 뒷목에 베고 누워있었어요. 저는 분명히 침대에서 잤는데요. 일어나서도 그 연결점이 너무 무서워서 꿈 얘기를 바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척추 쪽을 타고 대상포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등이 아작나는 꿈을 꾼 건가 싶기도 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깨어날 때 제 목에 걸려있던 문지방의 감촉이 생생할 정도로 무서웠던 제 꿈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너무 무섭지 않아요? 아니 분명히 안방 침대에서 잤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깨어났는데 문지방이면 문을 거의 밖으로 나오는 상태였다는 거 아니야? 문지방에 여기가 걸려서 내가 그 방 중간에서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 누가 진짜 자기를 끌고 가려고 했던 걸까? 뭐야 지정님. 나 소름 돋았어. 할머니가 웃으며 나를 끌고 가는 꿈은 본인에게 엄청난 사고, 불치병, 난치병 등이 생겨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진짜 망태 할머니 이런 건가?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맞아. 문지방 밟으면 왜 재수없다고, 귀신 들린다고. 그런 거 알죠? 문지방 밟지. 한국에 있는 그 미신 중에 하나잖아. 문지방 밟지 말라고. 그리고 맞아요. 드라마 악귀에서도 그러잖아. 이 문이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라고. 그건 예전 집이 문지방을 밟으면 무너질 수 있어서 만든 이야기래요. 아니 집을 도대체 무슨 똥으로 세웠나, 무슨 문지방 밟으면 집 쓰러지는 거 싫어합니까? 아니요, 조명 일부러 어둡게 한 건 아닙니다. 다음 짧은 사연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는 호주에 5살 때 가족과 이민을 와서 호주에 사는 사람입니다. 대신 저는 1년에 한 번씩 한국의 가족들을 보러 놀러 가는데요. 2012년 여름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엄마가 한국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따라갔었어요. 그때 제 사촌동생 초3짜리와 함께 같이 병원을 갔었습니다. 병원 건물은 새 건물이었는데 엄마가 갔던 병원은 2층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엄마를 기다리는 동안에 너무 심심해서 사촌동생과 1층에 있던 편의점을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리고 1층을 눌렀어요. 그런데 갑자기 3층으로 가더니 어떤 분이 타고 4층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4층에서 또 어떤 분이 타고 또 5층에서 내렸어요. 빡치는데? 이게 무서운데? 계단 한 층이면 걸어가세요. 저희가 누른 1층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고 저희는 왜 우리가 먼저 타서 1층을 눌렀는데도 계속 위로 올라갔지? 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5층에서 사람이 내리고 그때부터 6층으로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6층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층이었어요. 사촌동생과 저는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면서 저는 계속 닫기 버튼을 눌렀어요. 그런데 7층에서 또 열리고 8층, 9층, 10층, 11층, 12층, 13, 14, 15층까지 매층 엘리베이터 문이 계속 열렸고 15층까지는 아무도 타지 않고 문이 열릴 때마다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층이었어요. 저희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제 사촌동생은 저를 꽉 붙잡고 저는 계속 닫힌만 미친 듯이 눌러댔습니다. 그리고 꼭대기층까지 갔다가 드디어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렸던 저희는 너무 무서웠고 새 건물이어서 그랬던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층 열렸을 때 텅 비어있던 그 깜깜했던 층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라고. 심심해서 동생 데리고 1층 가서 편의점 가려고 했던 것처럼 누군가 심심했던 게 아닐까?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게 누가 장난으로 한다고 해도 불이 신축 건물이라서 뭐다 비어 있었을 순 있잖아? 근데 무섭잖아, 누구든지. 그런 아무도 없는 그 층에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심심하다는 이유로 층 하나씩 버튼 누르는 것도 되게 무섭지 않아? 그 사람도 그럼 제정신은 아니었던 게 아닐까? 자, 이거 한국 병원 얘기였어요. 다음 사연. 컴퓨터 방 사연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회 가까이 살았을 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실 만큼, 그리고 저녁에든 가정 예배를 드렸을 정도로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십니다. 보통 기독교와 민속신앙, 뭐 무당 같은 거는 상충되는 종교로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엄마는 신기가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꿈도 많이 꾸시고 뭔가를 느끼시기도 많이 하셨어요. 때는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입니다. 엄마가 며칠간 알아누우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기 몸살 같은 거였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윤지야, 지금 집이 빙글빙글 돌지 않니? 지금 내 몸이 빙글빙글 돌고 있지 않아? 이러면서 거의 정신을 놓으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프셨어요. 엄마가 누워 계시던 방은 문을 열어놓으면 현관이 보이는 구조였는데, 엄마가 어지러우신지 한동안 눈을 계속 감고 계시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계속 현관만 눈도 깜빡이지 않고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윤지야, 현관에 누가 서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중학생이었던 저는 무서운 마음에 엄마에게, 아, 잘못 봤겠지, 엄마 저기 장우산 세워놨어, 저거 우산이야, 하면서 애써 넘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음날이 되어서 몸 상태가 나아지신 엄마가, 예, 아무 말 말고 성경책 들고 컴퓨터 방으로 엄마 따라와라, 고 하시는 거예요. 어제 현관에서 봤던 게 컴퓨터 방으로 들어갔다고, 가서 기도하고 찬송가라도 부르자고 하시면서요. 여러분, 그럼 엄마 따라 찬송가 부르러 그 방 들어갈 거야? 엄마여도 난 너무 무서워서 나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그 방 걸어 잠궈야 되는 게 아니야? 아니, 뭔줄 알고 그 방에 들어가냐고. 컴퓨터 방은 말 그대로 책상에 컴퓨터 두 대만 딱 놓아놓은 방이었는데, 큰 창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잘 안 들어와서 들어가는 게 꺼려지는, 제가 어릴 때 너무 무서워서 진짜 게임이 너무 하고 싶을 때만 들어가는 방이었어요. 그런 방에 이상한 게 들어가는 걸 봤다니 미칠 노릇이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서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고 그렇게 일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헛걸봤나 봐, 아빠 모습이었던 것 같아, 꿈이었나 봐, 라고 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고 그 썰이 잊혀져 갈 무렵,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모인 자리에서, 엄마 우리 그때 이런 일 있었잖아, 추억 회상 겸 말을 꺼냈어요. 엄마 때문에 그날 내가 찬송가도 불렀잖아, 하하하, 웃으면서요. 가족들이 엄마 정말 유별나다니까 이런 식으로 놀리니까 엄마가, 윤지야,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일이 있기 바로 전 옆집 사는 친한 아줌마가 자꾸 꿈에서 사람들이 집에 들어와서 자기를 질질 끌고 간다는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현관문에서 본 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었다고요. 저희가 너무 무서워해서 안심시키려고 그냥 아빠였던 것 같다고 이야기를 그냥 둘러대신 거지 그건 절대 아빠가 아니었다면서요. 엄마는 들은 게 있으니 엄마도 무서운 마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셨던 거고요. 참고로 엄마가 현관문에서 이상한 사람 그 형체들을 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옆집 아줌마는 갑자기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본 게 정말 아줌마가 봤던 것과 같은 거라면 엄마도 위험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건 관련이 있는 건지 아리까리해서 살짝 적어보는데, 제가 살았던 그 옛날 집은 연식이 오래되어서 툭하면 벌레가 나오곤 했었어요. 이사가는 날 짐을 뺄 때도 죽은 벌레가 종종 나왔는데, 그 일이 있은 후 컴퓨터 방은 창고로 전락해서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있던 터라 벌레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지? 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만, 딱 그 방만, 정말로 그 흔한 개미 한 마리, 날파리 한 마리조차도 안 나왔습니다. 벌레도 피하는 방이 되어버린 걸까요? 라고. 같이 나오는 집에는 벌레도 안 나온대. 뭐야? 야, 무서워. 마이크 언제부터 이랬어? 뭐야, 진짜 나 너무 무서워. 오늘 왜 이래? 나 진짜 아무거 선 안 됐거든? 갑자기 마이크가 마이너스 25로 되어 있었어. 아, 나 진짜 뭔데? 아, 나 리얼 소름. 아, 오늘 왜 이래? 카메라도 계속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연출 아니야, 진짜 하늘의 맹세. 또 소리 이상해지면 채팅 바로 써줘요, 알았죠?
지금 다들 말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또 이상해진 건가? 뭐지? 왜 채팅이 안 움직여? 지금 몰래카메라지? 어? 뭐야? 갑자기 채팅 이상했어. 순간 서비스 오류 났다고 떴어요. 아, 개소름이야. 뭐지? 뭐 무슨 뭐 귀신이랑 합방이야. 진짜 개무섭게. 하지마. 자, 다시 한번. 아, 이제 다음 사연 읽어드릴게요. 이번 년도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영어 과외를 하고 있는데요. 애들 첫 중간고사가 끝나면 저는 항상 한 주를 쉽니다. 그렇게 쉬던 중 코로나 재감염에 걸리게 되었답니다. 처음 코로나에 걸렸을 당시에 제 증상은 심한 몸살 감기 정도였어요. 근데 이번 재감염은 다르더라고요. 눈을 뜨기만 해도 TV를 보아도 책을 보아도 스마트폰을 보아도 모든 사물과 사람들이 제 눈앞에 이렇게 튀어나왔다가 다시 멀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그러다 보니 물만 마셔도 토를 하게 되었고 코로나다 보니 병원에 입원을 할 수도 없었어요. 다행히 열이나 목이 붓는 증상은 없었지만 사람이 물도 밥도 먹을 수가 없으니 예민히 하늘을 찌르더라고요. 눈을 뜨기만 하면 천장은 저를 향해 쏟아져 내려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갔다가 원인은 알 수도 없었고 비대면 진료를 받아봤지만 선생님들도 일단 뭐 이유를 모르니까 일단은 기다려보자는 말만 하셨죠. 방을 따로 쓰고 나서 한 이틀 차부터 입에 달고 살기 시작한 말이 있는데요. 바로 아, 나 이러다 진짜 죽겠다. 아, 죽을 것 같아. 나 죽으면 어떡해? 라는 죽는다는 소리였어요. 그럴만도 한 게 물도 밥도 심지어 잠도 제대로 자지를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렇게 3일차가 되고 4일차 되던 날 증상들이 더 심해져서 저도 모르게 아 죽어 나 죽어 엄마 나 진짜 죽나봐 하면서 엄마를 찾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힘없이 눈을 감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난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저희 남편이 저에게 까불까불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괜찮아? 그 목소리가 저한테 장난칠 때 엄청 까불거리는 그 특유의 사람 킹받게 하는 톤이 있는데 그 톤으로 안 그래도 예민한데 그래서 제가 나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죽을 것 같다며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면서 너무 깐죽거리면서 밝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남편은 동갑이랍니다. 야 좋은 말할 때 나가 내가 아직도 쥐어팰 힘은 있다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목소리를 착 깔더니 그래? 그럼 아직 아닌가 보네 하면서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힘이 빠지니까 잠에 다시 들었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잠이 덜 깼을 때 또 문이 열리더니 저희 남편이 다시 깐죽대는 목소리로 지금은 안 죽고 싶어? 그래서 제가 야 자꾸 사람 성질 긁지 마라 그랬더니 아니 네가 죽는다며 네가 죽는다며 네가 죽는다며 그러면서 막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화가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물도 못 마시는 나를 지금 놀리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서 제가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야 내가 지금 네 꼬라지 보니까 빡쳐서 지금은 못 죽겠다. 내가 지금 죽잖아? 그럼 네 새끼 머리채 뜯고서라도 죽는다. 그러니까 제발 입 좀 닫고 그냥 나가줘. 이렇게 말하니까 저한테 깐죽거리면서 웃던 얼굴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목소리를 또 다시 착 깔더니 저한테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쌍욕이 엄청 있는데 이거 그대로 읽어야 되나? 어떡해? 아 그 엄청난 욕인데? 이건 진짜 도대체 와이프한테 할 수 있는 욕이 아니야. 그대로 읽을게. 시발년이 족같은 년이네. 뒤질 것 같다며. 죽는다며. 죽는다보다 해서 뒤지는 타령에서 왔더니 갑자기 안 뒤진다고 지랄이야 족같은 년이. 저희 남편 진짜 저런 욕 절대 안 하거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너 왜 그래? 그러니까 네가 뒤질 것 같다고 나 불렀잖아 이 쌍년아. 근데 왜 안 뒤진다고 하는데? 하면서 눈에 살기를 띠면서 저한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니 이거 미친놈 아니야? 아 왜 죽으라고 욕을 왜 하고 지랄이야? 하고 저도 욕을 하면서 소리 지르고 갑자기 일어나니까 남편이 방문을 쪼르르 그냥 열고 쪼르르 나가버리더래요. 그런데 곧 문이 곧바로 다시 열리더니 남편이 갑자기 막 너무 놀란 표정으로 자기야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놀란 표정으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미쳤냐? 너 나한테 욕을 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네가 갑자기 소리 질러서 지윤이랑 아이스크림 먹다 말고 온 건데? 황당하다는 듯 저를 보는데 진짜 한 손에는 아까 들어왔을 때는 없었던 한 손에 먹고 있던 스크류바가 들려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애기도 저희 남편 뒤에서 빼꼼히 저를 쳐다보면서 엄마 괜찮아?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 들어봐. 이분이 소리를 지르니까 갑자기 놀라서 밖에 있다가 애기랑 아빠랑 뛰어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아빠도 소리를 질렀잖아. 그 소리는 아무도 못 들은 거야. 그 소리는 이 사연을 보내주신 이 엄마만 들은 거지.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말고 지금 이 방에 두 번 더 들어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야, 나 지금 계속 지훈이랑 놀고 지금 방금 아이스크림 뜯어서 먹고 있었어 하는데 진짜 개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니까 네가 너무 아파서 개꿈 꾼 거라면서 그냥 브루펜 먹고 다시 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루펜 먹고 자려고 딱 누웠는데 갑자기 띵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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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받으니까 엄마가, 야 너 괜찮지? 코로나 지금 어때? 똑같이 막 어지럽고 그래?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어떡해. 나 진짜 개무서워. 아 나 민혁이 오빠한테 전화해야겠다. Okay, so freaking crazy. I'm talking about like scary. 자 다시 마지막 그 읽을게요. 엄마 나 꿈꿨는데 우리 집에 귀신이 왔다 갔나 봐. 남편 모습으로 막 왜 죽는다고 하면서 갑자기 안 죽냐고 나한테 막 욕을 하더라고. 근데 난 진짜 남편이 나한테 욕하는 줄 알고 같이 욕하면서 싸우려고 이불 걷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하면서 얘기하니까 엄마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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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시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내가 전화한 이유가 있다면서 지금. 내가 방금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그 낮잠 자던 중에 꿈에서 내가 너네 집에 놀러 간 거야. 너네 집 소파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네가 자꾸 안방문을 열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야 네가 열어 그랬더니 네가 갑자기 되도 않는 애교를 떨면서 아 엄마 좀 안방문 좀 열어주라 이러더라. 그래서 내가 어머 미친년 지랄하네, 네가 열어 징그럽게 웬 애교야, 네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열어. 그러니까 네가 이번에는 갑자기 질질 짜면서 서럽게 울면서 엄마 안방문 날 위해서 열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엄마 안방문 좀 열어주면 안 돼? 문 좀 열어줘, 안방문 좀 열어줘. 내가 질질 짜는 거 싫어하는 거 그래서 그랬나? 아니면 내가 꿈이라서 그랬나? 아니면 그게 뭔가 네가 아니라는 걸 내가 직감적으로 알고 그랬나? 아무튼 내가 질질 짜고 있는 네 뺨을 아주 세게 후려치면서 2년이 어디 재수 없이 복달아나라고 질질 짜면서 있냐고, 네가 문 안 열어! 그랬더니 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아글아글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니 아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면서 그깟 문 안 열어주냐고, 아주 두 년이 똑같은 년들이네 하면서 집을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머머머 저 미친년 미친년 이러면서 내가 깼어. 그게 내가 귀신 쫓아내는 꿈이었나봐 어머머머 하시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숨 자고 나니 신기하게도 밤동안에 매일 밤 어지럽고 막 사물이 튀어나왔다가 멀어졌다가 그런 증상들이 거의 사라지더니 차츰 물을 먹을 수 있게 됐고 5일차 오전부터는 밥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 엄마가 안방문을 열어주셨거나 제가 맞서서 욕하면서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전 진짜 어떻게 됐던 걸까요? 전 그때 이후로 아무리 힘들고 아파도 죽겠다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절대 안 합니다. 진짜 아씨 무서워. 퇴마 트월킹 간다. 귀신들아 까불지 마. 내가 트월킹 고수니까 너네들 엉덩이 춤으로 다 무찌르고 말겠어. 전국의 세븐들에게 빨리 지금 전국의 세븐 쓰세요. 퇴마송입니다.